네, 안녕하세요. 요한삼서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를 암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복 암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가 화요일, 그죠, 어제 이렇게 암송을 했고요. 오늘은 5절, 6절을 암송을 하고 내일은 7절, 8절을 암송하면서 이번 주에 요한삼서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전체 암송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9절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암송하지 않으신 분들 도전하셔서 요한삼서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 암송하셨듯이 요한삼서도 무난하게 암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을 다 하신 분들은 그냥 그 매너리즘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정확하게 반복하더라도 들으시고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고 있으니까요. 그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음도 제 발음을 잘 들으시고 흉내내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냥 앵무새처럼 암송만 하게 됩니다. 앵무새처럼 암송만 잘한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수많은 문장을 암송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식 사고를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셔서 영어 뇌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성경은 Easy English Bible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을 위해서 쉽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단어 그리고 쉬운 문장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쉽게 영어의 어떤 문장 구조를 습득하기 아주 좋은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3 John 1:5. My friend, 나의 친구여. 우리는 뭐 내 친구야 그럴 때는 야 하고 이 혹격조사가 붙잖아요. 하지만 영어에는 조사 하나가 어미가 없죠. 그냥 my friend, 명사로 끝났는데 내 친구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나의 친구여. You, 너, 그죠? 너 친구, 나의 친구, 너는 do 하고 있어. 그죠? 이 do도 역시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고 있어. Many things, 많은 일들을, 많은 것들을, 많은 일들,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 근데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to죠. To, help, 돕는 거야. 다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신자들이죠. 다른 신자들을 돕고 있어. 그래서 너가 하는데 많은 일들을 그래서 돕고 있어. 다른 신자들을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해석해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예, you, 너는 help, 돕고 있어. 그들을, 그들은 친구들이죠. 아니죠. believers, 다른 그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even, 심지어 when,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있는 거야. strangers, 낯선 사람들이죠. stranger, 이상한 사람들, 낯선 사람들. 그 낯선 사람들이 누구한테 낯선 사람이냐면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낯선 사람들이 누구한테냐면 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는 목적지입니다. 자, 차례대로 이해하시면서 you, 너가 돕고 있어. 그들을 심지어 그때 그들은 있었어. 있는 거야. 낯선 사람들로 목적지는 너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에겐 낯선 사람들이었을지라도 돕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자, 다시 가면요. My friend, 내 친구요. 너는 하고 있어. 뭐를? 예,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Many things를. 그죠? 근데 그 하고 있는 목적이 뭐야? Help other believers.
You, 너는 헬프하고 있어 그들을 even 심지어 그때가 they are 있는 거야 stranger 상태로 목적지는 너고 말이야 이러면서 차례대로 해가면서 이것이 번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그냥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머릿속에서 이게 그런 이런 의미구나라고 새겨지시면 그냥 오케이입니다. This 이것이 shows 보여주고 있어 역시 현재형이죠. 보여주고 있어 그것을.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설명해줘야죠. 그것이 뭐냐면 너가 있는 거야. Serving 하고 있는 상태로. 그죠? 잘 섬기고 있는 상태죠. God 하나님을 where 잘 말이야. 이해되시죠? This, 이것이 보여주고 있어. 그것을, 그것이 뭐냐면 너가 있는 거야. 서빙하고 있는 상태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잘. 네. 이해되셨죠? 제 6절 다시 갑니다.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These men, 이러한 사람들, 그죠? 그 strangers로 있었던 그런 그 다른 신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have, 가지고 있어 말한 상태를. 그러니까 과거에 말해가지고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말해왔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과거에서 말해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말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해왔다. To 누구에게 목적지죠. 목적지 누구에게 말했냐면 또 그룹에게 말한 거예요.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예, 그 그룹에 속한 것은 believers 신자들이에요. 어디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말했냐면 어디에서 너의 사랑의 주변에서 주변인 너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너 그 사랑이라는 주변에 이렇게 이게 사랑이 있으면 그 주변에서 여기에서 지금 말을 해왔다는 거죠. 그럼 이 주변에서 뭐에 대해서 말했겠어요? 예, 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죠. 그림 그려지셨나요? 그러니까 spoke, have spoken 했는데 어느 주변에서요? 예, 이 사랑이라는 주변에서 말을 했다. 누구에게? 더 group of believers 애들에게. 이 그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please 부탁하는데 continue 계속해 줘. 그 계속하는 목적은 돕는 건데 그들을 말이야. 자 언제요? 때는 그들이 방문하는 거야. 너를 말이야. 이해되셨죠? 네, 다시 한번 가볼까요? Please 부탁하는데 continue 계속해줘. 목적은 돕는 거야. 그들을 때는 그들이 방문하는 거야. 너를. 자 give them 주어 그들에게. 그죠? 그들에게 뭐를요? The things, 일들을, 어떤 것들을. 예,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 더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물건이냐면 그 뒤에 the things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That, 그 things가 어떤 것들이냐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야. 어떤 거예요? 예, 목적, 필요로 하는 목적이 뭐냐면 계속하는 거네. 계속하기 위한 거죠. 예. 어디에서요? 예, 접촉해서요. 그들의 여행에. 그들의 여행에 접촉해서 계속하기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우리나라 말로 가면요. 그러니까 that 그것들이 뭐냐면 그것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데 목적은 계속하는 거죠. 예, 접촉해서 그들의 여행에. 쭉 여행에 필요한 것들인 거죠. That, 그것이 하게 될 거야. 뭐를요? 만드는 거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행복한 상태로. 자, 이런 거는 뭐 이제 뭐 우리가 오형식이다 그러면서 배웠지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것이 할 거야. 만드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상태로.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5절, 6절을 다시 한번 전체를 암송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7절, 8절입니다. 아직 너무 빨라요. 아니에요.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지금 벌써 한 달 내내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네, 지루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조금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기다려 주시고, 또 아직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빨리 암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다시 가겠습니다. 3 John 1:5. My friend, you do many things to help other believers. You help them even when they are strangers to you. This shows that you are serving God well. 6. These men have spoken to the group of believers here about your love. Please continue to help them when they visit you. Give them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continue on their journey, that you'll make God happy. 네, 수고하셨습니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네,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가 슬슬 내 입에서 뱅뱅뱅뱅 도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